오랜만입니다, 어르신. 잘 계셨죠? 네. 앉으세요. 아, 밖에서 봐야 되는데 집에까지 와주시고 감사해요, 사여사님. 아닙니다. 큰 사모님 계신데 제가 당연히 와야죠. 어르신, 그동안 제가 정말 이 댁에 공도 참 많이 드렸답니다. 이딴만한 과일도 갖다 바치고 설날에 선물도 드리고, 아시죠? 그 돈, 아니 그 정성이 헛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. 이 댁이랑 사돈 매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. 난 그냥 인사로 한 줄 알았는데 다른 마음이 있었나 보. 어머, 꼭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랍니다, 어르신. 어머니, 사여사님이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어른들께도 잘해요, 원래. 네, 제가 그렇답니다. 희생과 봉사, 저 정말 그거 좋아합니다, 사돈 어르신. 사돈은 애미가 사돈이고 난 사장이죠. 사장이요? 사업체 차리셨어요? 아니, 어디다 뭘 차리셨어요? 아우, 연세도 많으신데 제가 한번 가봐야겠네. 아이, 사여사님, 저 그 혼인할 상댓집 그 조부모님을 사장어른이라고 한다고, 그 말씀이세요, 어머님은? 아, 네. 아, 그 사장이요? 아, 그럼요, 알죠. 제가 농담한 거예요, 재밌으시라고. 유식한 척들 하기는 지금 나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건 뭐야? 어쨌든 연이 닿았으니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. 아, 그럼요. 아,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. 원래가 이게 맞는 짝인데 그 여우 같은 만두집 딸이 끼어들어서 둘 사이를 헤집어 놓는 바람에. 그렇죠, 모 회장님? 아니, 왜들 이래? 민희가 뭐가 어때서 마땅찮은 얼굴이야? 아무리 그래봐라, 결혼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안겨주면 이 재산, 이 집 다 민희 거지.